이만큼이 이제 물 넣는 통이거든요. 이게 5리터예요, 5리터. 5리터면 페트병으로 5개예요, 5개. 네, 그만큼이나 많이 들어갑니다. 그런데 금액은 25,000원. 제가 약간 그 다이소나 미니소에도 그 가습기가 팔잖아요. 그런데 가면 한 2만원 정도 주고 사면 한 2만원 거밖에 못 사요, 진짜. 그런데 아, 진짜. 안녕하세요, 짐블로그 채널입니다. 오늘은 어떤 물건을 가져왔냐? 네, 옆에. 네, 이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. 어떤 건지 아시죠? 네, 위에 막 지금 엄청 잘 보이는 것 같은데? 네, 가습기예요, 가습기. 요즘 겨울이 되다 보니까 엄청 건조해지는 것 같아요. 뭐 건조함을 막기 위해서 뭐 빨래를 막 자주 해가지고 막 빨래를 대신 막 건조기처럼 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거는 가습기를 구입을 하는 거겠죠? 그런데 제가 옛날부터 가습기에 대해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?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. 왜냐하면 가습기를 이렇게 큰 걸 산 건 아니었지만 탁상용으로 조그만 걸 샀는데 이게 얼마 안 가서 다 망가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, 가습기는 약간 나랑 안 맞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는 좀 어쩔 수 없이 좀 구입을 했거든요. 그런데 가습기도 정말 제품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. 금액도 진짜 천차만별? 진짜 어떤 제품을 사야 잘 샀다라고 할까? 그리고 이런 분사량? 네, 분사량이 어떤 걸 사야 분사량이 진짜 좋을까? 안 망가지고 오래 갈까?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고민한 끝에 네, 옆에 있는 이 제품을 샀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샤오미, 네, 샤오미라는 제품이고 그런데 샤오미 딱지가 붙어있는 건 아니고 그 샤오미 자회사 디어마라는 제품 있잖아요. 제가 옛날에 청소기를 한번 리뷰를 했었죠. 가성비 진짜 최강의 청소기. 거기서 같이 만든 네, 그런 제품입니다. 와, 진짜 이 제품도 어마어마해요, 지금. 와. 자, 여기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, 버튼이 따로 없어요. 터치로 되어 있습니다. 터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분사량도 이렇게 강한데 금액이 얼마냐? 네, 25,000원 주고 샀습니다. 말이 안 되죠? 거기에다가 이만큼이 이제 물 넣는 통이거든요. 이게 5리터예요, 5리터. 5리터면 페트병으로 5개예요, 5개. 네, 그만큼이나 많이 들어갑니다. 그런데 금액은 25,000원. 제가 약간 그 다이소나 미니소에도 그 가습기가 팔잖아요. 그런데 가면 한 2만원 정도 주고 사면 한 2만원 거밖에 못 사요, 진짜. 그런데 아, 진짜. 아, 거기에다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여기에 뭐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UV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. 솔직히 뭐 그게 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네, 이 금액에 뭔가 더 추가됐다. 저는 그냥 그거 자체에 이제 감탄을 하고 네, 놀라운 거죠, 진짜. 솔직히 뭐 가습기라고 하면 뭔가 막 최첨단 기능 아니면 뭐가 막 그런 게 있는 것보다 딱 눈에 보이는 이런 분무량, 네, 분사량. 네, 요게 그 시각적인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. 보고 있으면 그냥 약간 뿌듯해요, 진짜. 네, 그래서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게 되면 네, 일단은 제품을 좀 끌게요. 네, 요게 이제 정수통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뚜껑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. 그래서 뚜껑을 열면 여기에다가 물을 넣을 수가 있고요. 진짜 끝없이 들어가요, 끝없이. 저는 그냥 뭐 수돗물 넣어서 하고 있는데 아마 넣어도 상관없겠죠? 네, 그리고 앞에 보시면 여기에 투명 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안에 물이 얼마나 차는지 볼 수 있는데 뭐 솔직히 이거는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. 그냥 약간 흔들어 보면 느낌 딱 오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안쪽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동작하는 게 있겠죠?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부분이 하나 있긴 한데 이 노란색 같은 경우는 약간 아로마? 네, 그런 향을 뭐 낼 수 있는 그런 걸 넣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뭐 저는 딱히 이런 거를 뭐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안 쓸 것 같아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네, 알고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었는데 지금 여기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처음에 오게 되면 여기가 약간 헐거울 수가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? 여기 약간 딱 맞게 돼 있는 거? 이걸 돌려가지고 딱 고정을 시켜야만 네, 제품이 동작한다라고 해요. 그래서 이 안은 램프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약간 보호해 주면서 뭔가 해야 되나 봐요. 그래서 이거를 꽉 고정시키고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끼우는 거는 여기 위치에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끼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 정면이랑 맞춰서 이렇게 넣으면 어차피 맞아가지고 네, 큰 무리 없이 쓸 수가 있어요. 네, 뭐 전원을 켜는 거는 여기에 전원이 있으니까 이 전원 버튼을 눌러주면 네, 이렇게 켜지게 돼요. 그 분무량 같은 경우는 한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. 처음에 키면 1단계, 1단계도 나쁘지 않죠? 그리고 2단계, 그리고 3단계를 하게 되면 가장 강하게 나와요. 네,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다
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어서 요 버튼 같은 경우는 네, 습도량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건지, 네, 그러면 이 습도가 어느 정도 차게 되면 얘가 이제 조절을 자동으로 해주는데 그런 시스템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퍼센트로 나오게 돼요. 45, 50, 55, 60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90, 네, 90까지 올라간 다음에 다시 이제 그냥 꺼지게 되고, 그 다음에 다시 45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니까 현재 게 이제 지금 보면 41이라고 나와요. 그러면 제가 40 아니면 끄게 되면 네, 지금 이렇게 동작을 안 하거나 하겠죠. 근데 제가 이렇게 50으로 맞춰놓으면 이 습도를 50%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얘가 막 돌면서 네, 알아서 조절을 해준다,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쪽 우측 상단에 있는 거는 타이머예요. 타이머 언제까지 돌릴지. 그래서 타이머가 1시간, 2, 3, 4, 5 이런 식으로 해서 9시간, 10시간, 11시간, 12시간 네, 이렇게 12시간 동안 1시간부터 12시간까지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돌릴 수 있다, 네,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생각보다 되게 유용해요. 잠잘 때 막 하루 종일 돌릴 수가 없잖아요. 막 주변에 막 바닥 적거나 아니면 뭐 가전제품들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손상이 가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만 좀 돌리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하시면 네,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밑에 이제 UV 네, UV를 쓸지 말지, 솔직히 뭐 이게 잘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게 있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디어마 같은 경우도 제품들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. 라인이 좀 있더라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최첨단으로 그냥 샀어요. 그냥 뭐 터치까지 박혀 있는 걸로. 그런데 터치가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, 좀 보면. 그래서 저도 아 이거 무조건 장점이다 하고 이걸 구입을 했는데 막상 쓰다 보니까 터치여서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. 보통 가습기를 쓰게 되면 저는 잠잘 때 켜놓고 이제 자는데 이게 막 비몽사몽 상태에서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버튼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 꼭 장점만은 아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근데 버튼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습도가 있는 그런 제품이잖아요. 그래서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터치 제품을 좀 선호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가 봐요.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이렇게 터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잠자면서 쓰시는 분들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점 인지하고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찌됐든 터치로 하게 되면 멀쩡한 상태, 약간 비몽사몽 아닌 상태에서는 조작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고 오히려 조금 간편한 네,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장점도 단점도 아닌 그냥 그런 특징, 네, 특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 근데 집에서 이 제품 말고 이제 공기청정기를 같이 쓰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이렇게 분사량이 많게 되면 공기청정기에서는 이거를 약간 오염 수치로 좀 판단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걸 켜게 되면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약간 최대치로 돌아가게 돼요. 그래서 이걸 사용하실 때는 공기청정기를 끄고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두 제품 간에 좀 거리를 좀 어느 정도 두고 사용하시면 좀 괜찮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.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워낙 단순해가지고 그렇게 뭐 더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가습기 필요하다, 이런 분무량 좀 높은 거 필요하다 그러면 고민 없이 이 제품 구입하시면 네 저는 될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도 한번 마쳐보도록 할게요.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되니까 꼭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역시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